자, 이 먼저 이 구간인 C폼 구간, C폼 구간 화면을 보시면, 자, 어떤 코드에 우리가 트라이어드는 일단 구성 도수를 안다고 쳤을 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븐스 코드는 종류가 세 가지죠. 메이저 세븐이냐, 그냥 세븐이냐, 단실도를 넣은 세븐이냐, 아니면 식스냐,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찾냐면 요령이 있습니다. 기타에서는 루트 빨간 점 보이시죠? 아래 베이스 루트가 있고 위에 한 옥타브 위에 2번 줄에 루트가 또 있습니다. 빨간 점이. 그쵸? 맞죠? 거기에서 하나씩 내려주는 게 기타에서 원리고 요령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루트에서 반음을 내려면 이론상으로도 높은 도에서 반음을 내리는 뭐예요? 게으름이 C죠. 그럼 낮은 도에서 C까지는 거리가 뭐예요? 장칠도입니다. 그래서 장칠도를 계산할 때 보통 높은 음에서 그냥 반음을 내려버립니다. 장칠도. 단칠도는 뭐예요? 또 장칠도에서 또 반음을 내리면 단칠도가 돼요. 그냥 세븐 코드가 되는 거죠. 또 세븐에서 단칠도에서 반음을 내리면 뭐가 돼요? 장육도가 돼요. 그러면 어떤 코드에 식스가 돼요. 자, 그러한 원리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코드를 우리가 기타에서 코드를 잡을 때 베이스라는 게 존재하고 또한 옥타브 위 루트가 존재하는데 그한 옥타브 위에서 잡고 있는 루트를 기준으로 반음씩 내려주면서 세븐스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C, C6부터 보는 게 아니라 C 메이저 세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 메이저 세븐은 구성음이 C 트라이어드에서 장칠도만 넣으면 되죠. 자, 기타에서 일단 장칠도 찾는 요령이 베이스보다 한 옥탑 위에 있는 루트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뭐예요? 도에서 띄워주면 C죠. 그래서 C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줄이 어떻게 잡든 간에 일단 기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루트도 잡혀 있고 3도도 잡혀 있고 5도도 잡혀 있고 굳이 뭐 3도가 안 잡혔고 5도가 안 잡혔건 요거는 일단은 기타에서만큼은 예외로 좀 두시고 왜냐면 어차피 잡고 있기 때문에 찾는 요령을 쉽게 찾으려면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루트 자리에서 반음씩 내려주면 된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쵸? 1번 손가락 떼면. 자, 그 다음에 세븐 어디가 있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 이상 밑으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폼에서는 세븐 잡을 때 5도, 5도부터 시작해서 샵5, 6, 그 다음에 7의 위치를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5도의 줄에 3번 줄에서 C 플랫을 잡아주면 C7 코드가 됩니다. 그쵸? 자, 예를 들면 D로 한번 가볼게요. 제손 보세요. 손에서 D 폼. 그럼 D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잡겠죠. 1번 손가락으로 마치 C키에서 C 코드에서 여기를 잡아준 것처럼 이 너트가 잡아준 것처럼 이렇게 와서 베이스인 D로 잡아주면 이게 D 코드인데 이걸 잡고 있는 루트에서 이걸 띄워주고 발을 잡고 있으면 이게 메이저 세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C7처럼 세븐 음인 여기를 잡아주면 D7이 되는 거죠. 루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E7, F7, F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D 메이저 세븐, C 메이저 세븐. 자, 그래서 지금은 C7을 찾았습니다. 자,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고 또 공식처럼 트라이어드,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기준을 가지고 루트 위에 있는 루트에서 반음 내리면 메이저 세븐. 또 5음 줄에서 5음을 생략하고 6, 7음을 대신 잡아주면 세븐. C폼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음을 반음 내려주면 또 5음이 생략된 C, 6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치실 때 6번 줄과 1번 줄은 소리가 나도 되는데 다른 이런 똑같은 폼인데 D로 봤을 때는 이게 안 잡,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1번 줄과 6번 줄은 왜냐면 게으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네 줄만 쳐줘도 6 코드가 됩니다. D6, C6.
이렇게 또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C6까지. 그쵸? 단지 우리가 C로만 예를 들었지, 이걸 포지션을 앞으로만 옮겨도 다른 또 5번 줄 베이스로 한 C폼의 코드가 되니까, 그거는 일단은 C를 기준으로 확실히 자리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는 요령은 위에 있는 루트부터 반음 내리면 메이저 7 C폼에서, 그 다음에 도미넌트 7인 플랫 7은 5음 줄에 있는 루트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내리면 6. 그래서 외우세요. 어떤 코의 코드에 C 코드 폼의 메이저 메이저 7 6. 만약 D로 간다 그러면 D D 메이저 7 D 7 D 6. 이런 코드는 제가 암기를 하라고 아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C폼에서 일단은 메이저 계열 세븐스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메이저 세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일단은 마이너냐 아니냐는 뭐가 결정한다? 3음. 자, 3음의 위치는 두 군데인데, 일단 두 군데 먼저 보지 마시고 이 루트 아래에 있는 3음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루트에서 3음에서 반음 내려주는, 그러면 이제 3음을 내려주는 순간 이거는 코드가 성격이 마이너가 되는 거죠.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다. 그러니까 마이너 메이저 세븐의 위치는 어디였죠? 루트 아래의 음. 여기. 그렇기 때문에 도 미 플랫 솔 메이저 세븐이니까, 자, 1번 줄은 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3음을 못 내려주니까 1번 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이저 세븐 이 C폼에서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2번 줄까지만 쳐주면 되거나 피크로도 2번 줄까지만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를 그러면 만약에 D로 바꿔서 친다 그러면 마이너를 쳐주고 이걸로 마이너 만들어주고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도 연습을 꼭 해보세요. C코드 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자, 우리 마이너 세븐 이 코드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흔히들 이렇게 잡는데, 자, 이렇게 해도 뭐 물론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자, 이제 지금 할 코드 폼 아주 아주 재즈나 팝에서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지금 잡는 게 뭐냐면 C 마이너 7이라는 코드입니다. 바로 지금 할 C 폼에서 만들어진 마이너 7 코드인데요. 자, 마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 7이 잡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7은 이 7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잡아보면 루트로 2번 손가락을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 3도를 1번 손가락으로 쫙 스트레칭을 해서 잡습니다. 4번 줄에서. 그 다음에 이 7의 위치는 또 5음에 있는 줄의 위치죠. 이거를 3번 손가락으로 또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 3도를 중복해서 마이너 3도를 또 한번 잡아줍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1번 줄에 있는 거는 뮤트로 치질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 7 C폼에 나오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마이너 7입니다. 자, 외우시면 아주 유용한 코드입니다. 이런 계열 마이너 7 코드. 자리만 베이스만 옮겨주면 D 마이너 7 E 플랫 마이너 7, E 7, 5번 줄에서 C폼입니다. F 마이너 7, F 샵 마이너 7, G.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C 마이너 7. 자. 자, 그 다음에 C 마이너 7. C폼에서 찾아봤고요. C 마이너 6. 자, C 마이너 6를 보면 또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 3도, 그쵸? 발음 내린 거 마이너 3도, 그 다음에 6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C6, 마이너 6는 이 세 개만 쳐도 충분히 코드의 조건을 마이너 만족합니다. 루트 3도 들어갔죠? 단 3도 마이너요. 그 다음에 7음인, 7화음에 6음인 넣었습니다. 그래서 C 마이너 6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단
2번 줄과 1번 줄에 이오고 단삼도를 또 중복을 시켜줘도 되니까 뭐 이렇게 쳐줘도 됩니다. 마이너 6랑 코드를 5, 4, 3, 2번만 쳐주는 거죠. 자, 마이너 6 코드가 또 C폼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하고 또 갈 텐데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C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에서 도스를 꼭 깨워 두시고, 거기에서 세븐스 계열인 6, 7, 메이저 7은 루트, 위에 있는 루트부터 내려온다. 요런 생각만 먼저 잡아 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C6 쳐봐라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죠. 찾기도, 일단 찾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쵸? 지금 C폼 뭐, 쉬어서 그렇지, 다른 폼에서 같은 경우는 뭐 찾아 헤매다가 시간 다 가겠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스를 주변에, 그 외원, 트라이어드에서 외운 주변에 도스를 보고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찾을 줄만 알면 성공한 겁니다. 더듬더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찾는 거. 그가 이번 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를 만들려면 C폼에서 요거 3, 요 3을 반음 내려주면 되고, 메이저 7을 만들려면 위에 있는 루트에서 반음 내리면 되고, 또뭐더 이상은 프렛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5도에 있는 줄에 7음과 6음을 만들어주면 세븐스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찾을 줄 아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방금 말했던 트라이어드 코드 도스를 먼저 기본적으로 위치를 알고 그 주변에 마이너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3도 위치 옆에, 그다음에 7음 계열은 위에 있는 루트부터 내려온다. 요 개념입니다. 정리 꼭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폼에서 트라이어드 진짜 중복 많이 한다 설명. 트라이어드 계열을 먼저 외우시고 도스를 그다음 마이너냐 메이저냐는 3도에가 결정하기 때문에 3도 단삼도 위치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세븐스 계열은 위에 있는 루트에서 반음씩 내려오면 메이저 7, 6 코드가 만들어진다. 요게 바로 이번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코드에서 성격, 마이너냐 메이저냐 성격은 3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3도는 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 3도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데, C폰 같은 경우는 4번 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 트라이어드를 먼저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스포 위치는 4음이기 때문에 3도 옆에. 그래서 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4번 줄, C폼에서 4번 줄이 마이너냐 메이저냐를 결정하고 서스포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줄에서는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자, 2번 줄에서는 루트와 메이저 7.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아까 그런 식으로 루트 위에 있는 루트부터 반응식 내려오면 세븐스 계열이 딱 됩니다. 자, 일단 찾는 요령 C 코드 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 코드 폼 가보겠습니다. 아니, C 코드 폼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게 있죠. 어그먼트 계열, 또 세븐스 코드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C7 샤5와 C 메이저 7 샤5. 자, 이런 코드들은 또 C 폼에서 찾을 때 찾긴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7이란 걸 먼저 딱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C7은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루트 잡았고, 3도 잡았고, 7이란 걸 잡았습니다. 그쵸? 그럼 도대체 샤5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있는데 C 코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도 못 잡아요. 왜냐면 세븐스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꼭 바둑 같네요. 수가
이 세븐이란 수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서 48을 찾냐?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2번 줄은 뮤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샤5란 코드는 이 C폼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루스나 재즈에서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지금 C폼에서 샤5도 종종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코드에서는 이렇게 C폼에서는 많이 안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굳이 찾으면 샤5가 여기에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C폼에서는 루트, 장삼도, 단칠도를 잡고 거기에다가 샤5를 여기에서 찾으면 또 세븐 샤5가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실용적이든 안정적이든 찾은 데 여러분들이 찾는 데 의의를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의 세븐은 메이저 세븐 샤5가 있습니다. 메이저 세븐 또 샤5를 또 C폼에서 찾아보면, 자, 일단은 메이저 세븐을 쳐보면, 자, 이 루트에서 이걸 땜 메이저 세븐은 반을 내려준 게 메이저 세븐입니다. 거기서 샤5 음의 위치는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습니다. 5도에서 반 올라간 거. 그러면 1번 손가락으로 샤5를 잡아주면 메이저 세븐은 샤5가 됩니다. 자, 일단 찾는데 여러분들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세븐 샤5가 나올 때는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하면 되냐? 일단은 찾을 줄을 안 다음에 다섯 가지 보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곡 카피를 통해서 익숙하게 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우선순위로 먼저 외우시고, 왜냐면 기타란 거는 잘 나오는 포지션이 있고 잘 어렵게 안 나오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찾을 줄 아는 거랑 익숙해야 하는 거랑 좀 달라서, 일단 C폼에서는 제가 아까 뭐 강조했던 그런 코드들은 좀 외우시고, 그 위에 코드들은 그냥 찾을 줄만 아는 걸로 의의를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C 메이저 세븐 샤5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뭐 종종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굳이 몰라도 아, 샤5 5음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열의 또 코드입니다. 자, 디민시 계열의 C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민시 계열은 디민시 7이라고 자, 찾았습니다. 디민시 7. 야,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코드인데, 일단 C폼에서는 안 나와요. 일단 C폼에서는 디민시 계열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게, 보세요. 이 마이너냐, 잡는 건 이게 마이너죠. 자, 플랫 5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디민시 계열이 플랫 5인데 플랫 5가 여기 있으면 한 줄에 동시에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자, 그래서 이 C 코드 폼의 디민시 계열은 A 코드 폼에 있는 디민시 계열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코드가 다섯 가지 폼에서 다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디민시 계열은 코드가 세 폼에서만 나옵니다. 일단 이따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C 폼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도 일단 C폼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왜냐면 아까 그런 원리로 마이너와 플랫 파이브가 동시 같은 줄에 있고 또 다른 줄에서 또 잡아도 일단 A 코드 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C 코드 폼 안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뭐 굳이 잡을 수는 있겠죠. 굳이 뭐 잡으라면 잡을겠는데, 굉장히 뭐 잡기가 어려운 디민시 코드가 나올 수 있겠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자리 바꿈이란 걸 통해서 또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디민시 계열은 그래서 C폼에서는 일단은 없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마지막 세븐서스포 계열을 찾겠습니다. 자, 서스포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자,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메이저 트라이어드 도스를 확실하게 외우 두시고, 자, 우리가 메이저 펜타토닉부터 외우라고 했던
거를 혹시 예, 잘 외워두셨다면 또 쉽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메저 트라이어드 빨간 점과 검은 검정 점에 있는 도수들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븐 서스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서스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서스포란 거는 삼음 대신 반음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삼음의 위치를 반음 올리면 새끼손가락 일단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븐 장칠도가 아니라 단칠도이기 때문에 또 여기를 잡아줍니다. 루트 잡아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세븐 서스포 계열입니다. 루트 서스포 자 화면을 보시면 루트 2번 손가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서스포 3번 손가락으로 잡고 세븐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루트 1번 손가락으로 잡고 루트 서스포 세븐 루트 해서 C 세븐 서스포 코드 이 코드 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요.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용하기도 하고 코드도 나름 예쁘고 또 루트만 바꿔주면 바로 D7 서스포, E7 서스포, F7 서스포. 이렇게 해서 C폼에서 또 유용한 코드들을 또 잡아봤습니다. 자, C7 플랫 5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도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좀 잡기 까다로운데 일단 찾는데 5도 밑에 플랫 5 요거 C7 계열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플랫 5구나 하는데 요건 텐션 코드랑 많이 섞습니다. 텐션 코드랑 나중에 요것도 이제 설명 텐션 코드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텐션 코드 때 7 계열에 일단 찾을 줄 아는 데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플랫 5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데 어차피 세븐은 우리가 찾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폼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는 A폼에서 똑같은 C 코드인데 또 A폼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찾는 요령은 같습니다 먼저 트라이어드 코드 폼 도수를 외운다 루트 5도 빨간 점과 검정이 있는 점을 외웁니다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6번 줄은 일단은 루트이긴 하지만 5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메이저 펜타톤 열때 5, 6, 1, 2, 3, 5, 6, 1 외웠었죠? 자 일단은 그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루트 5도 루트 3도 5도라는 걸 먼저 외우고 자 거기서 자 메이저냐 마이너냐는 3도가 결정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는 메이저이기 때문에 3도를 지금 이 상태로 잡아준 상태에서 루트를 위에 있는 루트 아래에 있는 베이스의 루트가 아니라 위에 있는 루트 A폼에서 위에 있는 루트란 여기 있는 걸 말하죠 3번 줄에 있는 거 그쵸? 지금 여기 말하는 거다 이 위에 있는 루트를 반음 내려주면 뭐다? 메이저 세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반음을 또 내려주면 반음 내려준다는 말은 프렛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세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죠 C7을 그 다음에 C6 C6를 또 7을 받는 6인데 자, 6 코드를 이렇게 잡고 예를 들면 이렇게 벌려서 루트 잡고 3도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또6 잡고 이렇게 5음을 생략한 C6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손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도 잡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루트 3도 아래쪽에 6음이 있어요. 그러면 C 메이저 6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아래쪽으로 루트 있고 베이스 있고 그 다음에 장삼도 들어가고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도까지 들어가서 쳐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씁니다. C6 계열을 자 정리해 보면 C 메이저 7 C 코드에서 C 메이저 7 루트 위치를 반음 내주는 곡또 내려주면 6또 내려주면 7인데 아 6인데 요 5도 위에 있는 1번 줄에 있는 6로 이렇게
깎아준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 해볼게요. 마이너 메이저 세븐은 뭐 재즈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굳이 만들어보면 또 마이너냐 메이저냐는 위에 있는 요 3도 2번 줄에 있는 3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를 먼저 만들어주고 또 세븐은 갑니다. 세븐은 루트 위에 있는 루트를 반음 내려주는 거죠. 자, 메이저 세븐 또 반음 내려주면 뭐가 돼요? 세븐 그 다음에 또 반음 내려주면 뭐가 된다? 6. 자, 그래서 C-6. 자, C-6 같은 경우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많이 잡습니다. 루트 그 다음에 5음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 6음을 1번 손가락으로 요 마이너 3도를 요 2번 손가락 좀 까다롭긴 하죠. 자, 그래서 5음을 생략하고 이렇게도 많이 잡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찾는데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은 7 샵 5와 메이저 7 샵 5죠. 자, 7을 먼저 잡으시고 샵 5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1번 줄에. 그래서 이렇게 잡을 줄 알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이저 7 샵 5는 메이저 7 만들어 놓고 샵 5니까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굳이 루트를 생략하고도 왜냐면 루트가 다른 베이스 악기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루트를 생략하고 5도 메이저 7, 3도 샵 5를 쳐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5음을 먼저 생략해 볼게요. 루트를 잡고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는데 루트 그 다음에 메이저 7 왜냐면 이거는 자 3도 그 다음에 샵 5 이렇게 메이저 7 샵 5가 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5도를 뭐 물론 5도를 넣고 이렇게 코드를 뭐 넣을 수는 없죠. 왜냐면 5도가 샵 5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5도를 굳이 넣으려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많이 넣기도 하는데 왜냐면 베이스가 다른 악기가 쳐줄 때는 네, 지금은 루트를 넣어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루트 메이저 7 장3도 샵 5까지 해서 메이저 7 샵 5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데 의의를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미니시 계열은 디미니시 7. 야, 디미니시 7 또 이 폼에서는 뭐 엄청 많이 쓰는 폼입니다. 자, 디미니시는 여러분들이 꼭 그 도수를 알아야 될 게 루트 그 다음에 플랫 5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6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7 넣으신 분들 많아요. 6입니다. 6. 아까 이유를 설명했지만 플랫5가 6음간에는 증이도지만 다른 말로 단삼도도 됩니다. 그래서 디미니시 계열은 단삼도 계열 음악 코드이기 때문에 6음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단삼도. 자, 단삼도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플랫5 루트 플랫5 6 1번 손가락 단삼도 새끼손가락 그럼 이런 코드가 됩니다. 그쵸. C7 서스포는 올라갈 때는 뮤트를 해야지 1번 줄은 왜냐면 다른 음이기 때문에 그 코드에 완전히 다른 음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C에서는 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C에서도 자 C 제가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C 디미니시 5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타에서 아주 즐겨 쓰는 디미니시 계열 폼입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플랫5 계열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자, 루트 플랫5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플랫5는 뭐예요? 마이너 세븐이지 6가 아닙니다. 세븐 그 다음에 3도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루트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플랫5 그 다음에 세븐 자 위치를 여러분들이 3도 마이너 3도
자, 마이너에서, 마이너 세븐에서 오드를 반음 내린 거.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이너 세븐에서 오드에서 반음 내려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디미니시와 마이너 세븐은 한끗 차이입니다. 세븐은 세븐이냐, 마이너냐, 아니, 식스냐. 그쵸?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끗 차이입니다. 식스냐, 세븐이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와 디미니 세븐은 한끗 차이다. 요금이냐, 플랫 7음이냐. 자, 마지막으로 세븐 서스포 가보겠습니다. 세븐 서스포 계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주 많이 잡아본 코드일 거예요. 루트, 5도, 그다음에 세븐은 루트에서 아래로 두칸 내려온 세븐. 1번 바레로 잡죠. 그다음에 3음 옆에 서스포. 1번 주까지 쳐도 되죠. 5음이니까. 루트, 5도, 플랫 3도, 아니 플랫 7, 서스포, 5도. 이 코드는 많이 잡아보신 코드예요. 잡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세븐 서스포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필수적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아까 별표요. 찾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븐 플랫 5 같은 경우는 5도를 반음 내려주면 또 세븐 플랫 5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줄은 안 쳐야겠죠. 1번 줄은 바레로 5도니까 더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타에서 보이싱은 쳐줄 줄, 안 쳐줄 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신 상태에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하나 다 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찾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줄은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는 도수와 개 이름을 파악을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드를 정확하게 모양을 딱 잡아서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도수를 중심으로 찾는 거에 아주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는 연습, 도수를 외우는 거, 트라이어드를 외우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A폼에서 했고요. 자, G폼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G코드폼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메이저 계열 트라이어드를 외우고, 1도, 3도, 5도, 루트, 3도, 5도, 루트인데, 일단은 4주, 아래에 네 줄만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래 네 줄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도, 루트, 3도, 루트가 됩니다. 자, 이거 해서, 자, 출발해 봅니다. 아래에 있는 게, 일단은 네 줄만 봤을 때 이게 베이스가 될 거고, 루트. 요 위가, 새끼손가락의 위치가 세븐스를 만드는 루트가 되겠죠. 세븐스를 만들게 되는, 출발하게 되는 루트 계열. 자, 가보겠습니다. 메이저 세븐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서 반음 내려온 장치룸 넣어주면 메이저 세븐. 또 반음 내려주면 뭐가 돼요? 메이저 세븐 계열의, 메이저 계열의 세븐, G7. 마지막으로 또쭉 보시면 6음. 자, 그래서 메이저 트라이어드, 메이저 세븐, 세븐, 식스. 아까 이 A폼의 이 식스랑 같죠? 중복이 되죠, 여기. 자, 그다음에 마이너 계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 계열은 이 G폼에서는 좀 잡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마이너 계열을 찾아보면 이 G폼에서는 거의 뭐 E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트라이어드 할 때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마이너 폼, 이 G폼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자, 굳이 만들어 보면 마이너 3도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루트 계열인 3번 줄에서 루트 9, 그다음에 단3도 잡고 또 5도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 트라이어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트라이어드에서 메이저 세븐을 넣으면, 굳이 넣으면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 되고요. 또 굳이, 그렇지만 루트는 빠져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치긴 하니까, 코드 구성이 3개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굳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을 만들어 보면 또 마이너 5도, 그 다음에 세븐 해서 마이너 3도.
마이너 6는 또 6까지. 자,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굳이 만들어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계열을 보십시오. 자, 3도 위에 7음이 있습니다. 마이너 계열제 G폼에서 발음 내리면 마이너 6, 발음 내리면 샵 5. 일단 이거 찾는데 의의를 두시고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의 세븐 샵 5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여기 G폼에서 많이 나오죠. 자, G폼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G폼인데 이네 줄만 먼저 볼게요. 네 줄만 보면 5도 루트, 3도 루트에서 세븐이니까 일단 세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샵 5, 5도가 어디 있냐? 그러면 요 4번 줄 위에 있기 때문에 4번 줄에 반음 올려주면 이렇게 5도를 반음 올려줬죠? 4번 줄에 5도를 7 샵 5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7, 또샵 5는 메이저 7에서 똑같이 5도만 또 올려주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애우란 소리가 아니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애우는 거는 이때가 또 곡을 통해서 애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 계열 C 디미니시를 보면, 자, 디미니시 계열을 보면, 자, 루트, 자,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루트. 그 다음에, 자, 이 디미니시 같은 계열은, 저는 이제 E 코드 폼에서 출발을 한 개념이긴 한데, 굳이 G 코드 폼에서 또 찾아보면, 루트 6도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삼도가 여기 있는데, 자, 루트가 2번 손가락으로 먼저 잡고요. 6를 1번 손가락으로 잡고, 그다음에 단삼도를 3번 손가락으로 잡고, 또 5도 플랫 5를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면 도스가 디미니시는 루트, 그다음에 플랫 3도, 그다음에 플랫 5도, 6도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들을 찾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미니시 계열도 디미니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6번 줄을 루트로 하는 디미니시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칩니다. 자, 5번 줄에서는 아까 배웠던 이 A 코드 폼에서 나오는 디미니시 계열, 6번 줄에서는 지금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우 못 외우겠다 하실 분들도 나중에 곡을 통해서 또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찾는 거, 이 구성 도수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에서 5도를 내리는 건데, 자, G폼에서는 이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가 또 E폼에서 나오는 걸로 좀 많이 확인하는데, 보시면 루트, 그 다음에 아까 6는 디미니시였죠? 그러니까 세븐, 자, 2번, 3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 3도를 새끼손가락으로 1열 종대가 되죠. 1열 종대로 세 손가락이 똑같은 9프렛에, 8프렛에 C 코드니까 8프렛에 6번 줄, 4번 줄, 3번 줄에 있습니다. 그쵸? 6번 줄에 루트, 4번 줄에 세븐, 3번 줄에 마이너 3도, 그 다음에 2번 줄에 플랫 5. 그래서 이것도 플랫 5 계열에서 또 5번 줄에 나오는 아까 배웠던 A폼에서와 같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많이 쓰는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계열입니다. 디미니시와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계열은 요즘 음악에서는 빼놓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근데 옛날 음악이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재즈에서 뭐 필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찾아봤고, 또 세븐 서스퍼 계열에서는 세븐 서스퍼니까, 자, 여기서 또 아주 유용하게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G폼에서는
여기 지폼에서는 세븐이 여기가 있고요. 서스포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세븐 서스포. 일렉이든 뭐 많이 쓰입니다. 통기타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븐 플랫 파이브. 세븐에서 5도를 반음 내려준 거. 이해 되세요? 세븐에서 5음 위에 2치인 이 5음, 4번째 5음을 반음 내려주면 또 세븐 플랫 파이브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으시고, 결론은 이렇게 찾고 나중에 외울 거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기보다는 그것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겠지만,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몇 가지 정도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찾을 줄 알고 몇 가지를 외운 거랑 찾을 줄 모르고 몇 가지만 외우고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사이인 거 아시죠? 네, 발전이 되냐 안 되냐 차이인 거죠. 또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냐 없냐, 편곡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어레인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차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빙산의 1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강의 시간이 대박 또 강의입니다. 단 지금 강의들을 어느 정도 원리를 알고 이해하시고 나서 또 나가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아주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폼에서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나 안 찾을래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지루하더라도 찾아는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루트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E 코드 폼이지만 C 코드죠. 6번 줄 루트로 하는 K, G, D 똑같은 다 지금 C 코드죠. G, A, G, E. 자,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루트라는 걸 아시고 또 출발합니다. 원리는 똑같죠. 트라이어드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마이너냐 메이저냐 결정하는 이 3도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데입니다. 기타에서 여기 3도입니다. 3번 줄에 있는 이 코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이저 코드였죠. 이게 C 코드고 마이너 만들려면 어떻게 했죠? 2번 손가락을 띄었죠. 그렇죠? 자, 그러한 원리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부터 또 들어갑니다. 메이저냐 아니, 메이저 세븐이냐, 세븐 계열을 들어갈 때는 어디서 간다? 베이스에 있는 그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루트부터 간다.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들, 위에 이 코드폼은 세븐 계열을 만들 때 일단 위에 네 줄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래 계열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위에 네 줄만 보면 루트 5도, 루트 3도. 자, 일단 메이저 계열 가보겠습니다. 메이저 계열은 메이저 3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루트 맞죠? 4번 줄에 있죠? 반음 내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5도, 7도, 장7도, 3도가 돼서 메이저 7 계열입니다. 요거는 언제 쓰냐면 재즈 계열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 포크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메이저 7 계열을 잘 안 써요. 다르게 써요. 뭐 이렇게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한 옥타브 위에 있는 걸로 위에 있는 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은 아래 베이스 파트 네 줄에서 만드는 거 이거는 재즈에서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는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네 줄에서 자 그다음 또 내려보는 거예요. 세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여섯 줄 다 쳤잖아요. 근데 일단 네 줄만 쳐도 코드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6도 가봅니다. 6도 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루트 5도를 새끼손가락으로 6를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것도 뭐 재즈 같은 데서는 또 종종 씁니다. 네, 잘 쓰죠. 저도 뭐 많이 쓰는 즐겨 쓰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계열에서
그렇지만 이제 포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치면 좀 소리가 뭉뚱그려지니까 스트로크 할 때는 아래쪽으로 바꿔서 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도 똑같아요. 마이너 계열을 먼저 찾고 또 루트에 있는 거를 발음 내리면 마이너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식스. 자, 한번씩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을 했으면 뭘 한다? 어그먼트 계열. 어그먼트 계열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서 하다 보면 세븐에서 메이저 트라이드에서 세븐을 만들고 오도를 반음 올려주는 거죠. 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메이저 세븐에서 또 오도를 반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가 잘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위에 네 줄만 봤을 때요. 그다음에 마지막 디미니시. 디미니시 계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G 포맷에 서 나오는 걸로 대신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출발하다 보면 G폼으로 가게 돼요. 예를 들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루트에서 3도고 5음을 반음 내리고 또 6음을 찾다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디미니시 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인 거죠. E폼과 G폼에 나오는 디미니시 계열은 똑같이 음이 기타의 구조상 중복이 돼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7 플랫5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포 계열은 뭐또 여기선 쉽죠. 루트 5도 플랫 7 3도에서 3도를 반음 올려준 거. 이 코드는 많이 잡았죠. 우리가 서스포 7 서스포 E폼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7 플랫 5는 자 7에서 5도를 반음 내준 거. 7 플랫 5 6분. 별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E폼에서는 또 하나가 나오죠. 아랫줄, 네줄에서. 왜냐면 E폼이 그 음의 배열이 2옥타브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아랫줄 먼저, 네줄만 먼저 보겠습니다. 루트 약식 코드로, 일명 약식 코드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4번줍부터 잡고 치는 거 아시죠? 루트 3도, 5도, 루트. 여기서 루트를 반음 내리면 뭐예요? 메이저 7. 이거는 저도 즐겨 쓰는 코드입니다. 메이저 세븐, 루트에서 반음 내린 거. 근데 또 반음 내리려면 이게 손가락이, 1번 손가락이, 이렇게, 이건 더 힘드니까 어디로 가냐. 요 밑에 있는 세븐으로 갑니다. 2번 줄에 있는 루트로. 그러면, 루트 3도, 플랫 세븐, 1번 손가락으로 루트. 루트 3도, 플랫 세븐, 루트로 가면 C7,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6번 줄부터 해가지고 일단 원리는 이렇게 찾는 걸로. 그 다음에 6 7에서 발음 내리면 뭐가 된다? 6 루트 3도 6 루트. 이것도 많이 씁니다. 6도. 그래서 일단은 찾을 줄 아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 가볼게요. 마이너 계열. 또 3도를 반음 내려준 마이너. 마이너 계열에서 마이너 메이저 7. 굳이 쳐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마이너 메이저 7 계열은 그 다음에 마이너 7 계열은 루트입니다. 세븐스 계열로. 그 다음에 6는 7 반음 밑에 그래서 C6라는 코드가 됩니다. 뭐 이거 같은 옛날에 키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곡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에 그래서 6음으로 봐도 13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6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은 마이너 이쪽. 자, 뭐였죠? 마이너, 메이저 세븐 있었죠? 마이너는 일단 만들어 놓고, 메이저 세븐은 위에 있는 루트에 반음을 내려주면 된다. 그쵸? 메이저 세븐은. 그래서 메이저 세븐은 잡으면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해서 못 잡아요. 그쵸? 그래서 루트를 생략하고 주로 이렇게도 잡기도 합니다. 메이저 세븐은. 루트를 생략하고, 자, 때로는
이렇게도. 때로는 마이너, 여기 지금 보이시죠? 마이너에서 루트, 여기 위에 루트를 내려서 이렇게 해도 마이너 베즈 세븐도 이것도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 세븐. 자, 여러분들 하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폼에서 마이너 세븐을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렇게 많이 잡죠? 8회로 잡은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도 많이 잡지만 이렇게 프로드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잡으면 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이 한 줄을 잡는 건데 C 코드를 베이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이 3번 손가락으로 플랫치름, 단삼도, 5도, 루트를 4번 줄부터 차례대로 쭉 같은 줄에 치는 이 세븐 마이너 세븐 계열을 또 많이 선호하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쳤을 경우 장점이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또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단지 5도를 생략하고 이렇게 루트를 잡고 이 파란색 화면을 보면 이 파란색이 있는 줄을 쭉 잡아주면 마이너 세븐이 됩니다. 왜냐면 7음 들어가고 단삼도 5도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마이너 계열은 잡았고 그 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은 세븐의 샤파이브죠. 샤파이브를 굳이 잡은다면 5도를 반 올린 거. 그 다음에 메이저 세븐 샤파이브는 메이저 세븐을 여기서 잡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 세븐을 잡고 메이저 세븐 잡고 오더로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미니시 계열. 자, C 디미니시 계열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4아래줄 4번줄에서는 잡기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6번 줄에서 잡은, 그죠? 6번 줄에서 잡은 이 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한 이유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미니시 계열은 이 위에 있는 루트를 기준으로 아까 잡았던 G폼하고 같이 중복된 그 디미니시 코드 계열을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 계열에서 마이너스 7 플랫 5. 자, 마이너스 7 플랫 5 같은 경우는 이것도 D폼하고 중복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D폼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기준으로 플랫 5, 7, 마이너스 7. 자, 요거는 D폼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씩 찾아볼 때 서스포에서는 자, 7 서스포. 자, 이 폼에서 7 찾아볼게요. 루트 3도 가 아니라 4도죠. 루트. 왜냐면 서스포니까 요 서스포를 잡아줍니다. 루트 서스포. 그 다음에 세븐. 루트 세븐 서스포. 루트. 그렇죠? 뭐 이렇게도 아주 울림이 좋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죠? 그래서 또 다르게도 잡으면 또 굳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루트 서스포 플랫 세븐 루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븐 플랫 파이브. 자, 세븐 플랫 파이브는 세븐에서 플랫 파이브 때문에 자, 플랫 파이브 음이 어디에 있냐면 뭐 여기 안은 아래줄이니까 여기 밑에 2번 줄에 플랫 5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7을 자, 베이스를 기타에는
베이스를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론상으로 생략은 안 되지만, 왜냐면 이 하이포시에서 칠때 베이스가 없을 때 다른 누군가가 베이스를 쳐주잖아요. 일렉 기타나, 아무 일렉 기타나 아니면 일렉 베이스나 뭐 어떤 피아노 베이스를 꽝 쳐줬을 때 베이스를 생략하고 잡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베이스를 안 치면 돼요. 안 치고 7, 그다음에 3도, 플랫 5, 이거 세 개만 잡아도 어차피 다른 악기에서 루트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꽝 하고 쳐주고 있기 때문에 7 플랫 5.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이 지금 방금 제가 치는 7 플랫 5 계열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개인적으로. 루트, 플랫 7.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6번 줄 루트, 그 다음에 플랫 7, 그 다음에 3도, 그 다음에 플랫 5. 이게 바로 7 플랫 5 코드입니다. 자, 이런 건 가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흔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D폼을 보겠습니다. 이제 E폼을 보고, 자, D폼을 보겠습니다. D폼 4번 줄부터 시작하는 D폼 아시죠? 루트 5도, 루트 3도, 도부터 루트 5도, 루트 3도. 자, 여기서도 또 트라이어드 도수를 외우시고, 루트 5도, 루트 3도를 외우시고, 자, 마이너냐 메이저냐는 이 3도, 이 1번 줄에 있는 3도가 결정합니다. 자, 일단 메이저부터 시작해 보면, 메이저에서 또 세븐 화음, 세븐스 코드 계열은 위에 있는 루트, 이, 즉 2번 줄에 있는 루트부터 반음 내려가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메이저 7 만들어주면, 자, 여기 메이저 7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모양이 루트 5도, 메이저 7, 3도. 그 다음에 7은 루트 5도, 7, 3도. 그 다음에 6는 루트 5도, 이 발에로 6를 잡습니다. 루트 5도, 6, 3도.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 7, 7, 6. 자, 메이저 계열은 찾았고요. 메이저 계열의 4 화음은 찾았고, 마이너 계열, 자, 마이너도 만들어주고, 마이너 계열은 마이너 메이저 7, 또 메이저 7이니까 루트에서 반음 내리면 마이너 메이저 7. 일단 마이너니까 이 마이너 3도를 잡아줘야 돼요. 2번 손가락으로. 마이너 메이저 7, 마이너 7, 마이너 6. 지금 이 모든 코드들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코드들이죠. 설명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마이너 6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그먼트 계열은 또 7을 만들어주고, 샵5만 올려주면 되겠죠. 어그먼트 메이저 7에 샵5. 자, 이렇게 손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루트를 안 잡아주고 이렇게도 잡아도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7 샵5, 7에서 일단 7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샵5가 있는 요음 위를 올려주면 7 샵5가 됩니다. 찾는데 의를 두시고, 그 다음에 어그먼트가 지나서 또 무슨 드라이어도 있죠? 디미니시 트라이어도 있습니다.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서는 디미니시 7과 마이너 7 플랫 5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 7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 7이니까 마이너의 7, 그쵸? 마이너 7 플랫 5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러면 1번 손가락으로 루트를 잡고,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잡기도 쉽고 또 편하고, 네, 잡기도 쉽고, 마이너 7 플랫 5 코드. 자, 4번 줄에서 나오는 마이너 7 플랫 5 코드 D폼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나오는 마이너 7 플랫 5, 5번 줄에 나오는 플랫 5, 요 3개만 마이너 7 플랫 5를 알아놔도 여러분들 평생 음악하면서 마이너 7 플랫 5 나오면 두려움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D폼에서 마이너스 7 플랫 5, E 코드 폼에서 또 잡는 마이너스 플랫 5, 5번 줄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7, A폼에서 잡는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 7이 나오죠. 디미니시 7은 뭐냐, 6도만 내려주면 되죠. 루트. 자,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저는 플랫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단삼도 새끼손가락. 그러면 자, 디미니시, 디미니시도 D코드 폼의 디미니시, 또 6번 줄에서 디미니시, 또 5번 줄에서 아까 A코드 폼에서 나왔던 디미니시, 요 3개면 또 디미니시에 대한 걱정은 한 시름이 아니라 평생 시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 3개만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놔도, 4번 줄 루트로 하는 D폼에서 디미니시, 6번 줄을 루트로 하는 디미니시, 5번 줄을 루트로 하는 디미니시. 자,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뭐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줄을 루트로 잡았다 하면 딱 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6번 줄을 잡았다 그러면 6번 줄에 딱 잡으시면 되고, 아까 그런 원리를 찾아서 5번 줄을 잡았다 하면, 혹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천천히 저랑 소리 비슷하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디미니시 계열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서스포 계열. 서스포 계열은 하나 나오죠. C7 서스포. C7에서 일단 잡아준 상태에서 서스포 3도를 반 올려주면 C서스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7 플랫파이버. C7을 잡고 5도를 내려주면 되죠. 5도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있죠. 5도를 내려주면 플랫파이버. 7 플랫파이버. C7 플랫파이버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또 D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자, D폼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D폼에서는 요 3도, 요 3도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 3도가 있거든요, D폼에서. 자, 그래서 요 3도를 D폼에서 베이스로 하는 요 3도를 코드를 종종 많이 씁니다. 요건 이따 베이스 나올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3도, 루트, 5도, 루트, 요렇게 3개. 6번 줄 3도를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루트를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5도를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루트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3도로 가는 코드로 이 D폼에서, 이 다섯 가지 폼에서 찾아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게 나름 그 폼에서 폼에서만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폼들, 그래서 또 강조해야 하던 그 코드들이 있었죠. 그렇게 찾아볼 줄 아는 게 지금 강의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거는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외워 가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렸던 디미니시 마이너스 플랫파이브 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 폼만 외워놔도 뭐 정말로 부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또 응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외우라고 하신 건, 한 거는 또 외우라고 하신 거는 외우세요.